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지만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입니다. 필석진 몰아치기. 같은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줬는데 자 양팀의 선수들이 또 선발 라인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세지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양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오른쪽에 세종스포츠토토. 권한을의 리턴 패스, 그리고 짧게 건넵니다. 통과가 됐고요. 걸려 넘어지지 않았고 양서영 계속 가봅니다. 박예나 잘 흘리면서 공을 소유했고요. 왼쪽에 열려있는 동료 있습니다. 박예나 손짓하면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권다은 박스 안쪽 멈춰놓고 권다은의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도미나가 다시 안쪽으로 높게 전진하고 있는 김수진이 다시 왼쪽 조민아의 크로스 헤더 맞고 떨어진 볼 세컨볼의 오른발 떴습니다. 세종 역시 포문을 여는 슈팅이 나옵니다. 현아에게 뒤쪽에서 심유정 받쳐줬고요. 권한을 왼쪽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찍어 올렸어요. 박스 안쪽 직접 침투 연결됩니다. 권다은의 오른발 골대 크로스바 강타. 그리고 그 이전에 오프사이드가 있었습니다. 김소훈이 왼쪽 밀어줍니다. 또 한 번 임수빈 한번 멈춰놓고 다시 김소훈 공 잡습니다. 김소훈 두 명이 에워싸면서 권한을 공 가져옵니다. 권한을의 빠른 전진 역습으로 갈 수 있는 보은상무의 찬스. 공격 숫자 많습니다. 다섯 명까지 상대 진영으로 전진해 있고요. 왼쪽으로 좀 모두 비어있고 왼쪽 선택 박사 쪽 권단 마무리까지 갈 수 있을지 왼발 들어갑니다. 권단의 선제골 보은상무에게 1-0 리드를 선사합니다. 권한을의 성큼성큼 전진 비어있는 권다은을 정확하게 찾았고 침착했던 권다은 접어놓고 왼발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아 지금 장면은 직전까지 공격을 밀어붙였던 세종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완벽한 역습 찬스가 열렸고요. 수비 숫자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권한을의 직접 전진 권한을 심효정에게 네 그리고 심효정이 뒤쪽을 선택하면서 보은상무의 마지막 찬스 결국은 끝까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45분 경기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와 보은상무의 치열했던 맞대결 일단은 보은상무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1-0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은상무의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그 역시나 그 역습 과정에서 권한을의 전진 그리고 권한을이 찾았던 권다은의 마무리가 나오면서 1-0으로 먼저 앞서나가고 있고요. 세종스포츠토토 역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격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후반전 45분의 경기 동안 또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가이아와 네네메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은상무와 세종스포츠토토 7위와 8위간의 맞대결 후반전 남아있는 45분의 경기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차례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만 마수거리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 경기에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수의 크로스 올라왔고요. 가운데 쪽 나오코의 헤더 다시 밀어넣어 봅니다. 이정민 맞고 흘렀고요. 다시 뒤로 내줬고 이정민의 왼발 벗어납니다.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던 이정민입니다. 재간을 보여줍니다. 김소훈이 오연희에게 왼쪽까지 넓은 공간으로 풀어나옵니다. 박성란 들어올렸고 박스 안쪽 경합 헤더 쌍둥이 헤더였고 왼발 리는 오호 떴습니다. 네네메 왼발 힘이 페널티 박스 가로라인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민아 들어올립니다. 깊숙한 위치 박성란 머리에서 쳤습니다. 그리고 마가이아 정면입니다. 하지 선방 마가이아 직접 측면을 내달립니다. 노진영의 허패스 정확합니다. 이정민 최다경까지 연결이 됐어요. 최다경 이정민 김민수 세 명의 선수가 공격 숫자입니다. 자 최다경의 드리블 통과가 됩니다. 최다경 박스 안쪽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자 맞고 흐른 볼을 김승훈이 가져가 봤는데요. 자 김민진이 또 한번 밀어냅니다. 자 이 공을 다시 김수진이 내줬고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내내 돌아서면서 오른발 높게 잡아냅니다. 하지 골키퍼 최다경 뒤쪽 내줬고 송다희 마지막 압박 그리고 길게 차내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문이 닫힙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보은 상무의 경기. 보은 상무가 원정길에서 값진 2-0의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전반전에도 멋진 역습을 통해서 권다현 선수가 먼저 득점을 기록을 해줬고요. 후반전에 밀리는 흐름 속에서 역시나 또 보은 상무가 저력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득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최다경 선수의 전